쉬는 날도 벤치 센터에 오는구만. 안녕하세요, 카타비아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주말입니다. 제가 주말에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굉장히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고요, 긴 치마를 입고 다니고요. 오오오오 잠깐만요. 야, 이렇게 입냐?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사실 주말이라 집에서 놀려고 그랬는데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벤츠 효성 죽전점에 왔어요. 뭐냐면 짜잔, 메르세데스 미 설치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메르세데스 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차의 상태를 내 휴대전화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주유를 얼마나 했는지, 내 차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내 차 어디가 고장 났는지, 뭐 이딴 것들을 굳이 센터에 오지 않아도, 굳이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내 휴대전화로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 되게 비싸고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오늘 공짜래요. 당연히 와야지. 나 이거 설치하러 갈게요. 아! 뿅! 오, 정확한 명칭은요,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래요. 그래서 계정 생성 방법이나 초기 설정 방법을 보고 있는데, 저 S20 울트라 샀어요. 근데 아직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울트라 밑에 포드 스티커 붙어 있다? 이거 포드 매장 놀러 갔는데 이거 줘가지고 붙였어요. 아무튼 이 휴대전화에다가 먼저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요,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라는 어플을 먼저 깐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걸 여기다가 드렸더니 이제 설치를 해주신대요. 근데 되게 기능들이 많잖아요. 내 차의 상태를 한 번에 알 수 있고 또 주유라던가 이것저것 알 수 있는 기능이 많아서 되게 막 차를 뜨고 복잡하게 설치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르세데스 미의 실체 끝! 진짜 끝! 이거를요, 그 차에 약간 어댑터 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바퀴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띡 꽂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걸 꽂고 내가 그 어플을 깔았던 휴대전화에다가 두 개 연동시키면 끝! 그럼 이제 내 차 주유량이 이 정도구만, 오, 내 차 여기가 고장났구만, 내 차 주차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구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차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런 기능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런 기능이 차 안에 있어요. 근데 제 차는 2016년식이잖아요 이렇게 이 요즘 나오는 기능들이 없는 차량들이 요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걸 누구나 다 해주느냐, 이게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제 차는 해당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냐? 이게요, 오늘 공짜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인 지점도 있고 유상 수리를 받은 고객만 되는 지점이 있고 뭐 이렇게 그 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일단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잘생긴 직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현재 공짜인 지점은 벤츠 효성 죽전점이라는 거. 잘생긴 직원 많다 그래서 왔는데 오늘 다들 쉬는 날인가? 아, 이상한데? 퇴근했나? 자, 여러분 방금 꿀정보를 알았어요. 벤츠 오너스 클럽이라고 그 벤츠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거기 회원분이 여기 죽전 효성에서 메르세데스 미를 설치한 다음에 후기를 올리잖아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골프백을 준대요. 이거 골프백 색깔 선택도 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난 요색. 내 눈빛을 봐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평소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뭔가 당첨되는 거에 한 번도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안 된다? 사람 인생 되게 꾸준하다. 근데 저는 약간 추첨복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후기를 올리려고요. 메르세데스 미를 장착하러 왔는데 잘생긴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 이제 제 차에 설치를 할 건데요.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왜 그 BMW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BMW 보면은 그 코딩한다고 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쨍 연결하고 이렇게 밑에다 꼽잖아요. 핸들 밑에 보면은 거기에요. 그 자리에 딱 꽂는 어댑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나 BM이나 결국은 계기판 밑에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거기다가 그 코드 꼽듯이 딱 꽂으면 끝. 이제 뭐 하나요, 저는? 이제 휴대폰이랑 장착대 어댑터를 연동만 하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네. 자, 봅시다, 여러분. 한국 용인 축전. 잘했다. 오, 생각보다 진짜 이번 메르세데스 미 특집은요, 여러분, 그냥 간단간단이군요. 되게 간단해. 그냥 잠깐 한 30분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기능들 차마다 되게 나오는데, 제 차 2016년식이라 좀 쫄렸는데 이제 쫄리지 않아.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됐거든요. 보면 주행 시간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주행 거리, 배터리 전압, 스마트폰 이렇게 나옵니다. 나 배터리 전압 되게 잘 나온다. 14.8V야. 네. 이거는 이제 코핀 모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휴대폰에서 이제 고객님 운행 상태 확인 가능한 거고요. 네. 나가시면은 이제 뭐 드라이브 스코어로 활성화해가지고, 네. 주행 기록이나 주유 내역 같은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 제가 주유를 하면 여기 저절로 떠요? 네, 저장이 됩니다. 우리 그 주유 확인하시는 분들 휴대전화 어플 깔아가지고 막 리터당 얼마 입력하고 나 오늘 얼마 넣지 입력하고 이거 일일이 다 하셨잖아요. 지가 알아서. 이야,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간 남은 기간 이제 키로수라던가 며칠 남았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 아, 그럼 저는 241일 만 키로 남은, 네, 거예요? 남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전화번호 나오고요. 아, 그게 여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효성에서 차 안 샀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 오면은, 네. 내쳐지지 않나요? 너 우리한테 사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자꾸 와?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데서 사셔도, 네. 어디서든지 정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제 뭐 고객님들 마지막 주차 위치도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잖아요. 맨날 어디다 주차했는지 막 내 차 어디다 놨더라. 이거 야 시동 끄면 이게 바로 뜬다. 대박이다. 네, 바로 뜨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면인 효성 어드바이저 분과 함께 했어요. 오, 이거 편하다. 되게 편하다. 봄바람이 날리며 냐냐냐냐 벚꽃길을. 자, 여러분 제가 3월 29일인가에 메르세데스비 설치를 하고요. 지금이 며칠이냐면 4월 7일.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 직접 써보고 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기록이 지나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생활이 복잡하시거나 뭔가 숨기는 게 많으신 분들은 이걸 설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잘 숨기셔야 돼요. 그냥 내 모든 기록이, 내 차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은 이게 완전 유용하겠지. 근데 제가 오늘 여길 또 왜 왔을까요? 제가 왜 왔냐면 여기에 스몰 리페어라고 해서 막 크게 막 철판 막 드러내고 막 뚱땅뚱땅 이런 게 아니라 휠 가임 아니면 도장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을 되게 싼 가격에 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제 거 아이가, 이 아이가 분명히 입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깔끔했는데, 네, 지금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싸게 수리가 되는지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리할 부분부터 체크하시죠. 뿅! 아니 동네 꼬맹이가 와가지고 자전거로 박았어요. 근데 이걸 수리를 맡기기도 애매하고 안 맡기고 타고 다니자니 미치겠고. 이것도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상처 부위를 보면 약 한 3cm 정도의 가량의 이제 칠이 까진 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범퍼를 전부 탈착을 해서 위 보시면 부분 기수도 좀 보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타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축전 서비스센터에서는 스몰 리페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를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의 뭐 99%, 100%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서비스 센터고요. 저희 축전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일단은 벤츠의 순정 부품인 페인트부터 이런 작업, 퀄리티까지 모두 다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복원이 완벽에 가깝게 진행이 됩니다. 아, 밖에서 하면은 이렇게 저는 그냥 사실 붓펜 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질감 전혀 없이 순정으로 딱 되는 그게 장점이고.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안 고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비쌀까봐. 아, 비용은 저희 스몰루페어는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금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3분의 1?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가능한 거죠? 저희 직접 서비스센터에서만 실행하는 서비스고요. 그래도 정식 가격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와, 자 여러분 3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순정으로 할 수 있고 뭐 센터에서 가격까지 싸면 무조건 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직접 제 차 넣어보고요. 진짜로 괜찮은지 좀 전에 매미 열을 사용해보고 제가 느낀 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몰 리페어도 바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해줘요 같이 뿅! 봄바람이 날리며 냐냐냐냐 벚꽃길을.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제 차를 찾으러 오는 날이거든요. 앞머리. 네, 우와. 제 차 아닌 줄 알았어요. 차를 발견을 했거든요. 일단은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완전 아니 뒷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어딘데? 야 이게 여기 어딘데? 못 찾겠어 어디였는지. 아 이게 순정색으로 도색을 한다는 건 이런 거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완전 깔끔하게 됐고요. 잠깐만요. 지금 가격 얼마예요? 아 진짜? 다 해서 그 가격이라고? 제가 정확한 가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나님하고 저 비슷한데요. 저는 이 가격이에요. 저 아나님보다 이만큼 추가됐는데 저는 이 가격이에요. 이렇게 논란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 나왔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밖에서 견적 한번 받아봤거든요. 방송 날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받은 견적보다 쌉니다. 보통 우리가 센터에서 수리하면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 비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몰 리페어만큼은 확실하게 싸네요. 다만 이게 그게죠. 되게 많이 싸진 않아요. 그냥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조금 싼데 순정 색깔로 순정으로 센터에서 정식으로 고친다는 그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무려 거의 한 열흘 동안 왔다 갔다 세 번을 찍었어요. 옷이 계속 세 번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벤츠 효성에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를 등록되지 않을까. 심지어 나 차도 원래 지난 주말에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찾으러 왔다? 나 차 맡긴 지 한 일주일 만에 찾으러 왔다? 근데 차 반짝반짝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 입고하고 출고는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좋았어요. 진상 고객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하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뿅! 고마워요! 진상 고객, 오라이 출발하자구.